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성전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성전,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피할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은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피하였거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피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는 게 피한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피한다면 그분은 요새가 되어주는 거예요. 시편 9편에 말씀하던 정말 그분은 나의 요새신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어떤 사람이 피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는 게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이름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너의 구원이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내게 피하라. 다른 걸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걸 바라보지 말아라. 다른 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피하라. 근데 어디야? 너희들이 만든 산으로 피하라. 여기서 만든 산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교만의 산이에요. 사람이 만든 교만의 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할 산은 겸손의 산이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두 산을 말하죠. 두 산.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산? 그림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을 들어가자마자 얘기하시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과 생명. 아멘. 구원과 저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준 말씀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 무엇을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면 구원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심판이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이다. 그것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그걸 쓰게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이 뭐냐? 곧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가진 자가 되라. 왜?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늘 우리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역사를 하니까 아픈 고통도 있게 되어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어때요? 아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자면 좋겠는 거죠. 또 육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다 귀찮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피곤하지,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육체는 이렇게 연약하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 뭘 의지해요? 영을 의지해요.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곳이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냐?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곳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해. 명예를 의지해.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의지해. 이 땅에서 열심히 육체 강건함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들.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너희들이 만든 교만의 산.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노력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모퉁이돌이 되신 그분이 교회의 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터, 반석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그 터전, 그것은 예수님이 만든 그 터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거기에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가 사도와 선지자가 된 줄로 아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걸 증거했거든요. 그와 같이 터를 세운 그 위에다가 너희가 집을 세우라. 그렇게 말했죠. 주님이 세운 터,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바로 십자가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믿음의
집을 지어도 이 터위에 집을 짓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터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어떠한 집을 짓느냐? 금으로 집을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어도 그 위에 반드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 여호와께 피하는 건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질 때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고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한다는 건 예수님께 피해서 예수님 안에 그냥 평안하다, 안식하다 이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이 연합된 상태가 되어진 것이 피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누가 거하도록? 하나님이 거하도록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데 어디서 맡긴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맡긴 거예요. 즉, 그 성전이 되신 예수 안에서 맡긴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맡긴 게 되어지질 않아요. 다른 말로 그걸 표현할 때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머리가 주장하고 있고 머리가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래서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피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만의 산,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세운 교만의 산에 피하는 것은 아닌 거죠. 2절 말씀을 보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류하는도다. 어저께 우리 악인이 어떻게 행했는지 잘 살펴보았죠. 악인들이 행한 일들은 숨어서 엎드린 사자처럼 숨어서 자기네들의 그 올무에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숨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인다는 건 활을 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근데 이 활이 뭐예요? 율법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와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당할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그와 같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괴롭혔어요. 괴롭힐 때에 30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은 종인 하가에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은 바로 이것이 율법이 낳은 아들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이 땅을 살도록 사도 바울 때에도 그랬죠.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도 주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계를 깨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인들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들을 당겨서 그 활을 당겨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피하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뜨린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믿지 아니한 로마 사람들을 사용해서 핍박을 하고 죽이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성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는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걸 그냥 한마디로 성소라고 표현해요. 성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간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바깥 안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지만 안뜰에 거하는 자가 있고 성소에 거하는 자가 있을 때 주의 눈이 그들을 향할 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성소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소에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무교병의 말씀. 그런데 안뜰에는 없어요. 피 뿌림은 있었지만 번제 화제, 화목제 다 드리는 일은 있었지만 거기에는 무교병은 없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안뜰에는 촛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은혜는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와 같은 자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이 의인들이 드리는 광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안뜰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주의 날에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팔을 당기고 살을 시위를 당겨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나 주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에게 눈을 향하 계시다는 걸 알고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의인의 자리가 어디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늘 눈이 향해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면? 의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간구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안에 거하는 자가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성전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내 터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버리면 집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다 무너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은 그냥 나무로 지은 집, 아니면 풀로 지은 집, 아니면 짚으로 지은 집. 그러니까 공력을 시험할 때다 태워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은 정금과 같이 나오죠. 어떻게? 잠언서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려는 거야? 나의 구원 예수님. 만 의지하고 그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나 그러면 금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여호와는 그 은을 향하셔 그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그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함께 가고자 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터가 내 안에 없으면 집을 짓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심겨져 있으면 나는 성전인 거예요.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가 온전히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터를 분명하게, 굳건하게 우리 안에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의지하셔야 하는 거죠.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니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편만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성전에 계신다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 말고 다른 걸 말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지존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어디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인이 돼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교만한 자가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죠? 내 안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나는 교만한 자가 돼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성전을 누가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병들어 아파서 다 무너져 있어. 그러면 누가 제일 속상해? 예수님이 속상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세우실까 안 세우실까? 세우시죠.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영과 육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영과 육을 능히 구원도 할수 있지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눈으로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걸 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주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벌거벗은 자 같아야 되는 벌거벗은 자예요. 가릴래도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 입술도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생각도 마음도 입술의 말도 행동도 다 그분 앞에는 낱낱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항상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죠. 생각도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의인의 생각, 의인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마음, 그런 걸 가져야 그게 의인인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인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에서는 미워한다 그런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시고 다르게 설교해. 근데 왜 에서를 미워요?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서가 왜 악인이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자기 때문에, 뭐 때문에?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인 거예요.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잠깐 있을 이 썩어질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을 버린 자, 그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예수 믿는 자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말한다고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건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가 되어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들으셔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는데, 의인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떤 자에게 속할 것이냐, 육체를 따라서 에서와 같은 악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만을 붙잡고 예수님만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냐, 그걸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뭐를 내린다고 말했어요? 오늘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그물은 그들을 완전히 이제 사로잡는 걸 말하죠. 뭐에 사로잡아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사로잡아 결국은 영원한 멸망, 저 불못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물이 되어져요? 그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고기를 낚는 그물.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고기를 낚아서 하나님의 창고로 올려드는 그물도 되지만 그 그물에 낚여서 영원한 멸망의 치욕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도 할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도 이르게 하는데, 나는 어느 그물에 잡히길 원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그물에 잡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물에 잡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정직한 자가.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진멸하기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될 때.
그 말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아멘. 그분 여호와의 피 한 자가 되어질 때. 그러니 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럼 의인은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이죠. 로마서 6장 16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의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그뿐인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육체의 생각과 소욕들은 전부 죄. 영의 생각은 의.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답이 있는 거죠. 성전에 거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건 아, 의를 따라 사는 걸 말하는구나. 죄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오늘 다윗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에게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산에 피하라고 하느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길은 두 가지. 육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소가 되어야 해요.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 안에서 피하고 주님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하고 나의 간구는 주께서 늘 들으시고 그와 같은 될 때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의심치 말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신 걸 성경이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 다 기록된 말씀 이것을 기록하시고 변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구원. 그분은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온전히 예수님께만 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성에 산에 피하라 하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에 서려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육체가 있으니 육체 연약함이 있으니 우린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을 우리 향하여서 화를 쏘고 또 시위를 당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호시탐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좁고 협잡한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그 길을 따르고 참으로 극히 적은 소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그 다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만 피하겠다. 여호와의 그 산성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 피난처로 삼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통하여서 얻어질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단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없게 하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오직 은혜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만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성전 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자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날마다 성전 안에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